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국 가요 방송 케이블 방송 예. 오늘 송출 시스템 축하 쇼를 예. 예,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이 시기에 예, 방역이나 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해놓고 오늘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한국 가요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시기 힘들게 보내시고 계시죠? 예.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우리 기운 내서 코로나를 하루빨리 물러나는 그날까지 우리 기운 내고 우리 열심히 우리 노력합시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라이브정입니다. 예. 우리 라이브정님.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코로나로 지금 요즘에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아우, 당연히 힘들죠. 예. 너무 그런데도 힘들죠.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을 네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아, 그러게요. 예, 그 공백, 그 코로나 공백을 이용해서 예. 이 케이블 방송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예, 방송 생각에... 시스템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 예. 여러분 이제 여기 예. 안 보이시겠지만 예. 굉장히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이 그럼요. 제가 아유. 전에는 저 테이블 한국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을 잘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아니 또 전에는 제가 저 무대 위에서 예, 예. MC를 봤는데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MC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한국가요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랑하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방송도 어마무시하게 예. 멋진 가수분들이 오늘 출연합니다. 예. 구독, 알람 꼭 누르시고요. 예, 조만간 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 개환을 또 할 거니까 예. 그때는 생중계를 하는 거니까 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우리 선생님 예예.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예. 너무 예쁘게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이게 라이브 좀 덕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덕이죠. 그럼요. 예. 하늘의 뜻은 거역할 수 없거든요. 하늘 뜻에 우리 하여간 우리 선생님이 하여간 하여튼간 사이코예요. 네, 저는 네. 아니 이 힘든 시기에 네. 이렇게 또 반전에 반전을 해놓으셨어요. 네, 네. 저도 지금 와보고 깜놀이에요. 완전 네.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한국 가요방송의 송출 기념 콘서트 예. 네. 이거 네. 핸드폰 놓지 마시고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예. 예, 첫 번째 출연자 가수부터 청해 노래 듣겠습니다. 아니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네, 한마디 하세요. 예, 왜냐하면 예, 예. 이제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가요방송이 그동안 이제 그 한 1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 현수막을 치고 이렇게 공연을 하고 와, 저 LED가 그냥 번쩍번쩍 그렇다면 현수막이라고 하는 거는 아날로그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현대 시대는 디지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디지털로 시스템을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해야지. 그러게. 또 현수막 치고 하면 아주 옛날 구닥다리네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 제가 이제 거의 두 달 동안 이렇게 공사를 제가 혼자 했습니다. 혼자. 그리고 이제 물론 도와주신 분도 몇 분 계셨는데 많이 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그 디지털 시스템으로 이제 케이블 방송이라든가 우리 본방에 네네.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무대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보완할 게 많습니다. 라이브정. 네. 예, 보시면 아니, 알지만 보완해도 예. 뭐, 근데 나머지는 그냥 저 아날로그로 예. 하세요. 예. 뭐 사이키라고 사이키 때리라고 또 이렇게 팍팍 쏴주는 거 있어요. 그거 쓰면 눈이 깜빡거리니까. 네, 어쨌든 너무 행복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네, 3만 명이 거의 다 되니까 예. 우리 회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구독하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예. 조금만 더 열정적으로 저 임영웅 그런 미스터트롯 물론 훌륭한 가수들이지만 예. 우리 저희같이 작은 가수들도 힘내라고 용기 주시고요. 예. 제발 좀 악플 좀만 덜 달아주시고 응원한다는 그런 말기 한마디에 저희는 힘이 납니다. 예. 저희 수입 없이 지금 이렇게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네. 예, 마음에 힐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네네. 우리 전국의 가수님들이 오늘 네네. 모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춤과 네. 또 노래와 네. 그리고 추석 우리 우리 추석 이거 지금 예, 추석 네. 미리 앞에 그렇죠. 미리 하는 거예요. 예, 추석 맞이 추석 맞이 예, 쇼 함께 이렇게 예,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예.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 우리 제일 사랑합니다. 먼저, 예, 우리 라이브 중 제일 먼저 출연한 가수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뭐 매번 이야기하지만 저희 한국 가요 방송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네.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가수이죠. 조맹선 가수님을 모셔갖고 예, 예.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타이틀곡 보물 1호 예. 그리고 복 여행을 떠나봐요. 아, 여행을 떠나봐요. 예. 예, 이렇게 두 곡을 연이어서 청해 듣고 예. 다음 가수부터는 토크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함께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 예.